있어? 무슨 생각해? 자료 때문에 뭐라고 했어? 새 키워본 적 있냐고. 아니, 갑자기 새는 왜? 새는 새장 안에서 보호받는 게 나을까? 아니면 위험하더라도 가고 싶은 곳으로 날아가는 게 좋을까 싶어서. 무슨 뜻이야? 너하고 난 새장 안에 있잖아. 보호가 아닌 감시를 받으면서. 요즘 남편하고 사이 어때? 왜? 강 이사장이 우리가 결혼하려고 했던 걸 알고 있어. 그걸 폭로하겠다고 해서 지난번 계획을 세웠던 거고. 물론 더 큰 목표는 총리님의 신임을 얻는 거였죠. 남편한테 지금보다 신경 좀 더 써. 잘못하면 그 사람 귀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. 너는 왜 나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니? 갑자기 무슨 말이야? 내가 다른 남자하고 한 침대에서 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? 몸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. 날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?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만지고 싶고 자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. 너 대통령 안 될 거야?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잖아. 네 정치적 날개가 돼줄 사람. 아니, 네 목숨 구하려고 선택한 사람이야. 아버지 집에 들어온 것도 온전히 네가 원해서였듯이 내 선택에는 늘 너만 있었어.